가수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고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며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고발인 A씨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 날 등 노래 6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 뒤 수사기관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제 아이유 측은 A씨에게 아티스트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